프로파일러가 기존에는 없던 직업이었는데 어떻게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으셨나요?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. 네. 프로파일러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나타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하면 70년대, 80년대 한국의 범죄는 프로파일러가 필요 없었어요. 그때는 사건이 나면 피해자 주변 수사를 해보면 동기가 거의 그 안에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90년대 초중반에 경제적인 양극화, IMF 이런 그 중산층의 몰락, 이런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범죄가 동기화되는 데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나만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것을 파괴하려는 심리로 전환되는 이상심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소위 지존파, 막가파 이런 범죄자들이 등장을 했죠. 이 사건이 등장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범죄가 아니고 내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마구 발산한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동기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. 범죄자의 동기를 못 찾으니까 무엇을 수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99년도에 서울경찰청에 있던 과학수사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한 통 걸게 됩니다. 윤외출이라는 분입니다. 이분이 범죄가 이만큼 변화되고 있고 현장은 바뀌었다. 그러니 프로파일러가 양성이 되어야 될 시기인데 적절한 사람이 없다. 근데 제가 선발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. 현장에 CSI로 오래 근무했고 현장을 잘 읽어내고 실적이 나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젊어서 오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게 이유.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라는 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제 교육이나 경험이 필요하니까 몇 년 정도가 지나서 정말 한국에도 연쇄살인이라는 범죄가 나올 때 써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선발이 됐는데 발령이 나서 갔는데 뭘 할까요? 그랬더니 지휘관이 같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. 뭘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. 도대체 없던 업무가 되니까 누가 뭘 시키는 게 아니고 그치. 네가 알아서 그냥 꾸려가봐 이런 길이 돼버린 거죠. 근데 사실 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용기는 뭐냐면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. 너는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에 가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. 그 말이 그래 여기서도 한번 필요한 사람이 되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